와우!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힐링을 즐기고 마지막 힐링. 그렇죠. 이제 배를 또 채워야죠. 아, 그럼요. 근데 또 저희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엄청난 분이 오셨다고 합니다. 셰프님! 와우!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To be welcome! 안녕하세요, 팀입니다. 네. 와우! 오늘은 어떤 걸 먹는 거죠? 저희는 이 야외 정원에서 아주 잘 어울릴 수 있는 네. 바비큐 세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와, 세트로 대박이야. 우선 제일 조리 시간이 긴 등갑리부터 조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네. 와우. 그러면 그럼 저희도 레코딩을 준비할까요? 시훈이 형 출격하죠. 오케이. 우리 막형 그릴에 기름으로 한번 코팅을 해주시고 그럼 등갑리부터 구워볼까요? 네. 와. 소리 잘 담아주세요. 소리 어때 시훈아? 소리? 맛있어. 벌써 맛있어요? 와. 와, 이 비 내린 아름답다. 자, 지금 딱 이 뭔가 해가 질랑말랑하는 바이브랑 딱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진짜 진짜. 오늘 하루랑도 잘 어울려. 열심히 와. 약간 일하고 밥 먹는 느낌. 약간 기승전결이 확실한 하루였던 거 같아. 어, 맞아. 지금 결인 거야. 그치, 지금 결이지. 행복하다. 나 아까 전까지는 되게 무서웠어? 힘들었다? 힘이 싹 사라져? 싹 사라져. 와 이게 도구만 있는데 배고파요. 너무 행복해. 와우. 와. 와. 갈비 대박이다. 대박이다. 다음은 바베큐에 꽂힌 스테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여기서 등심 스테이크. 와. 손으로. 근데 이게 불멍 때린다고 하잖아. 멍 때리게 된다. 그러니까 말이 없어서 이거. 와. 와. 와 이거 봐. 이게 그릴자고. 와 근데 이게 이걸로 들으니까 소리가 땀났네. 바베큐 파티 온 거 같아. 소리만 나 들어줬어요 지금. 셰프님도 평소에 이렇게 드시나요? 저는 집에서 컵라면 먹습니다. 그쵸, 컵라면 좋죠. 컵라면 라면 좋아요. 지스 페이브릿. 제 페이브릿이에요, 컵라면. 근데 되게 우리 맨날 연습실에 있다가 오니까 여름휴가 온 것 같지 않아? 어, 약간 휴가 온 거 같아. 어, 진짜 우리끼리 여름휴가 와가지고 놀면 이런 하루가 아닐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벌써 4개월 차가 넘었다는 게 지금 우리 5개월 차인가요? 5개월, 5개월 차죠, 진짜. 아, 제 그동안 데뷔하고 로트킹하고 이집하고 열심히 달렸네요. 열심히 진짜 열심히 살았다. 좋은 거예요. 빨리 저희 팀이 한 2년 차 됐으면 좋겠어요. 네. 2, 3년 차쯤에 그때 우리 모습이 좀 궁금하다. 어, 그때 또 이렇게 더 맛있는 거 우리끼리 먹으러 올 수도 있고. 어, 2년 뒤에 그럼 또 오는 걸로 할까요? 그럼요. 어, 그럼 진짜? 셰프님이랑 약속할까요? 2년 뒤에. 어, 셰프님. 네? 저희 2년 뒤에 네. 저희 팀이 성공하면은 10명 다 같이 와서 셰프님과 함께 맛있는 거. 아, 전 영광입니다. 아, 컵라면 말고. 그때는 재윤이가 고기 굽는 걸 연습 많이 해가지고 좋아요. 구워드리는 근데 셰프님 구워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구워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마지막에 꼭 컵라면 준비해 주시겠어요? 원래 근데 후식은 라면이지. 그지? 고기 후식은 라면이지. 컵라면 먹어야 돼. 와, 새우 대박이다. 어, 레몬 갑니다, 레몬. 와! 오늘의 바비큐 완성입니다. 와! 지금 어떻게,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거 먹는 것만큼 자신 있다 제가 녹음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음식을 먹기 전에 마실 거를 한번. 아, 오케이, 음료수. 또 아까 찬영이 저 그 산림욕 갔을 때 이거
콜라 소리를 제가 그래, 콜라 소리를 따라 했거든요. 있는 척하고 했거든요. 오케이. 아우, 오케이. 좋습니다. 아까 그 육성으로 한 거랑 한번 비교해서 좋습니다. 들어보시길. 다음 치은이 형? 네? 어떤 거 먹어볼까요? 저 스테이크. 오케이, 스테이크 오케이. 바로 하이라이트 꽃을 먼저 먹어보는. 저는 하이라이트만 먹어요. 아, 들어가요? 좋아요. 잘 담겼어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말도 안 돼. Amazing? 아 진짜 고기에서 치즈 맛도 나. 와 진짜로. 고기 치즈 맛이. 그러면 어떤 거 먹을까요? 정말 못 참겠네요. 저는요 감자 친구. 감자. 저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요. 감자 맛의 소리가 있는 거. 겉에 바삭한 소리 들렸어. 어때요? 그 아까 치마. 베이컨을 가루로 내서 넣으셨다잖아요. 맞아요, 베이컨 가루. 그 맛이 잘 담겼어요? 신의 한 수예요. 와, 진짜 베이컨 맛 나. 그럼 재훈이나 한번. 저는 립 먹어볼래요? 샐러드. 아, 샐러드족이죠, 재훈 씨가. 가겠습니다. 갑니다. 아, 신선하다. 뭔가 그 풀만의 그 소리가 있다. 파삭. 맞아, 맞아, 있어요. 마지막 찬혁이. 그럼 새우 될까요? 가겠습니다. 네? 제가 머리부터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와,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 야, 이게 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 와, 예술이다. 새우 소리 괜찮았나요? 네, 여기서 들려도 괜찮아. 이거 머리 까지는데 그 소리가 대박이었어. Let's go! Let's go! 나 등갈비도 먹어. 스테이크 먹고 싶어. 감자가 떼야 되는데? 와. 이게 무슨. 와, 등갈비 정말 대박이다. 갈비 한번 먹어볼게요. 갈비 와. 갈비네. 근데 이게 제일 먼저 구워졌는데. 아, 갈비. 그러니까. 등갈비 갑니다. 그럼요. 와. 갈비가 레전드다. 저희가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하러 가도 예를 들어 저희 리얼리티를 해도 이런 느낌의 리얼리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느긋하고 이런 느낌은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캠핑 온 것 같아. 저 우리끼리 열 후광 온 느낌. 일하러 왔다는 느낌보다는 맞습니다. 조금 힐링하러 왔다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내 여행이 들리니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니까 짠하고 마무리할까요?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내 여행이 들리니! 아름답네요, 정말.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기. 우리 게더들이랑도 오고 싶어요.